이 정도면 가장 맛있고 싱싱하고 좋습니다. 아, 이 정도 품질이 가장 상품이에요. 여기는 저희 텃밭 들깨밭입니다. 깻잎을 먹기 위해서 저희는 들깨를 심었는데요. 보통 들깨는 5월달에 파종을 해가지고 6월달에 옮겨 심기를 하죠. 들깨를 수확할 목적으로 심는 들깨의 경우에요. 그런데 깻잎을 먹기 위해서 심는 경우는 4월달에 심으셔도 상관없습니다. 4월달에 심어서 6월부터 드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비닐 멀칭을 하고 이렇게 4월달에 심었는데요. 들깨 심는 간격은 보통 약 30cm 정도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요. 너무 좁게 심으면 위로 많이 자라거든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깻잎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저기 충청남도 추구 깻잎 유명하죠? 거기서 깻잎 농사를 1년 동안 지었는데요. 깻잎을 보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같이 지내시던 분들 생각도 나고요. 은혜를 입은 분도 계시고요. 조정희 장목반 회장님 지금도 잘 계시죠? 그분한테 은혜를 많이 입어서 제가 깻잎을 보면 생각나는 분인데요. 그런데 깻잎을 먹기 위해서 재배를 하는 경우는 깻잎을 계속 따주시는 게 깻잎의 품질이 좋습니다. 들깻잎을 자주 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가 벌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깻잎의 품질이 훨씬 좋습니다. 들깻잎 따는 거 쉽습니다. 이렇게 가지까지 이렇게 다 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다 훑어버리시고요. 이런 순도 데쳐가지고 무쳐서 드시면 맛있어요. 이렇게 따주셔야 품질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좋은 잎들깨를 먹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깻잎을 이렇게 따주셔야 깻잎의 품질이 좋고요. 4월달에 파종을 한 경우에 6, 7월달이 깻잎 드시기에 가장 좋은 시절인데요. 깻잎은 이렇게 크기가 손바닥 손 저는 손이 좀큰 편이라 손이 작은 분들 손바닥 크기 정도 이 정도면 가장 맛있고 싱싱하고 좋습니다. 이 정도 품질이 가장 상품이에요. 깻잎을 포장할 때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8월이 되면 이제 들깻잎에 병이 오기 시작해요. 녹병이 주로 오는데 녹병이 들깻잎에 오면 드시기가 그렇고요. 7월 달에 깻잎을 이렇게 따서 장아찌를 만든다거나 김치를 만든다거나 쌈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깻잎이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김치를 담아 먹어도 좋고요. 그다음 쌈으로도 좋고 장아찌로도 좋잖아요. 그런데 깻잎용 들깨는 텃밭에 조그만 땅 한두 평만 심어도 실컷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땅이 없으면 밭둑 같은데 척박한 곳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 지금 7월인데요. 7월 달이 들깨잎 먹기에 가장 좋은 계절 같아요. 8월이 되면 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녹병이 와서 좀 먹기가 그렇고 지금이 향도 좋고 병도 없고 아주 먹기 좋은 계절이죠. 향이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고 들깨잎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오메가3가 많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식물 중에서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작물이 들깨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 성분 중에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3가 있는데 그 비율이 적정해야 됩니다. 오메가3는 피를 맑게 해주고 또 세포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 몸을 우리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필수 지방이죠. 그래서 꼭 섭취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메가3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오메가3를 사서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들깻잎만 드셔도요, 천연 오메가3가 많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몸에도 좋고요. 일석삼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들깻잎이 바로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작물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깻잎 따서 잡숴보세요.